여기 이게 여기 노지 이게 귤밭인가요? 네, 귤밭인데요. 여기 저 뒤에가 명상숲길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흙길을 밟을 수 있는 숲길 네. 산책로예요. 여기 쫙 이렇게 타고 네. 이렇게 걸어서 네. 올라가면서 네. 쫙 올라가면 귤도 체험하면서 저 뒤쪽까지 네. 걸어서 산책할 수 네. 있는 거예요. 저기 정말 소중한 약초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네. 아픈 사람들이 여기서만 헤매다 보면 몸이 저절로 건강해질 정도로 약초가 네. 많이 있어요. 아, 그럼 저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네. 알아보고요. 네. 저는 여기가 지금 일단은 너무 많은 식물들이 있는데요. 네, 네, 궁금해요. 네. 제가 식물을 너무 모르거든요. 아,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여기 곰치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여기 땅이에요. 여기가 지렁이가 살아있는 건강한 땅인데요. 여기에다가 뭐 상추도 자라고 이거 먹을 수 있는 식용꽃이에요. 여기는 다 여기서 먹거리 체험하는 곳이어서 건강한 네. 먹거리들이 잘 여기 달팽이 있어요. 네, 여기가 달팽이가 있는데 네. 그 달팽이가 있다는 건 이 식물은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방귀라 풍을 예방한다는 방풍이 이렇게 꽃대까지 올라왔고요. 네. 여기에 그다음에 특히 관절염의 특효약인 네. 삼채가 여기 있어요. 삼채가 잘 자라고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세 가지 맛이 난다고 해요. 도라지, 인삼, 마늘 맛이 난다는 삼채인데요. 삼채. 네. 아이들의 이제 그 키 크는 데도 도움을 주는 채소인 거죠. 그래요. 네, 여기는 그냥 흔한 채소가 아닌 기능성 채소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키우기도 하지만 이걸 가지고 또 프로그램 운영하기도 합니다.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 이용한 워크푸드 체험. 이쪽에 이렇게 약초 정원. 이게 약초예요? 네, 네. 네. 이게 아까 저 안에서 본 것 같은 색깔이 조금 다르긴 하죠. 네. 원래 이게 이렇게 청색이 있고 홍색이 있어요. 그래서 기와에 사는 솔잎처럼 생긴 다이소를 와송이라고 합니다. 와송, 아 와송, 와송, 네, 와송, 와송 많이 들어갔죠. 네. 네 그리고요, 요거는 황촉비라고 해서 이따 이거 또 땅에 심을 건데 요거는 천연 비아드라가 되는 꽃이 아까 히비스쿠스 맞죠? 네. 그거하고 같은 계통들인데 요거는 꽃 한 방울. 새로운 자원이 사장님 지금 정말 너무나도 좋은 약초들도 많고 귀한 식물들도 너무 많은데요. 그럼 여기서 우리 일반 아이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왔을 때 어떤 체험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네. 네, 아주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여기 일단은 에코 감귤 교육 농장으로 했는데 네. 여기는 이제 아버지가 물려주신 땅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적 아버지가 키우던 나무를 네. 내가 어른이 되고 나서 내가 아버지 마음으로 나무를 키워가고 있는데요. 농장을 돌아보는 자체만으로도 너무 마음이 행복하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행복한 마음을 같이 나누고 싶어서 여기 오게 되면 귤나무와 함께 아이들이 이제 꿈을 키우는 곳이에요. 네. 그래서 아이들 마음속에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나무들과 함께 관찰하고 네. 이야기하면서 네. 같이 꿈을 키워가는 곳이 있고요. 그럼 여기 귤 같은 경우에는 귤을 직접 아이들이 따고 네. 체험할 수 있고 따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네. 귤나무가 종여하는 그 마법약을 네. 친구들 직접 만들어서 네. 나무에게 뿌려주기도 합니다. 아, 약도 그냥, 만들 수가 있어요? 예,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마법 주문서까지 같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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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면서 네, 그러면 우리도 그래요. 너무 재밌을 것 같네요. 마법 주문, 기분이 좋아지는 마법의 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브라카타브라. 아브라카타브라 약. 예. 애들도 그랬어요. 아. 근데 이 나무가 쉬운 살이 없어서 아브라카타브라 약?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애들 물어봤어. 그랬더니, 대구쟁이 친구 탁 한번, 그게 뭐지? 하고 은혼을 합니다. 아주 산만한 아들. 너의 소원을 빌어줄게. 약! 친구들끼리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는 애들끼리 서로 친하지도 않았던 네. 애들끼리 집에 갈 때는 어깨동무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서로 협동심도 키우고요. 네.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이야기를 같이 아이들과 함께 꿈꿉니다. 너무 그런 아들이, 싶어요, 아이들이 왔다 가면서 이제 엄마들도 같이 오게 되고요. 네. 그렇게 하면서 프로그램 하나하나씩 시작하는데, 귤만이 아니라 이제 건강한 예, 먹거리 이야기라든가, 뭐, 먹거리, 저기, 이런 텃밭에서 나는 채소를 가지고 직접 먹을 거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만드는 것도 있고. 예, 그러면 애들도 또한 되게 재밌어 하거든요. 사실 중요한 게 내가 먹거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 경험해 본다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네요. 네. 정말 선생님, 여기에서 이 에콜 감귤 교육 농장에서 해볼 수 있는 게 너무 많고요. 네. 저도 진짜 아이의 엄마지만 정말 아이하고 아이 친구들하고 꼭 데리고 놀러 오고 싶은 곳이네요. 정말 다른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나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런 곳이 제주도에 있다라는 걸 많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저도 좋겠어요. 네. 가끔은 이제 식구들끼리 오는데 가족 단위로 와요.
저는 엄마 아빠와 아이들이 함께 오게 되면은 전 그걸 보는 것만으로 너무너무 기쁘답니다. 그래서 제 모든 걸 키우는데 우리 아이들도 키우는데 엄마 아빠의 사랑과 정성이 필요하듯이 그렇죠. 나무도 그렇고요. 그래서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함께 꿈꿔보는 그런 교육농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여기가 이걸 이렇게 제주도에서는 이렇게 살짝 올라가는 오름이라고 하죠. 네, 네. 저 뒤에가 오름이거든요. 제주도가 18,000여 신들이 고향이라고 해요. 근데 그 18,000여 신들이 놀러 오는 오름이 바로 이 오름이거든요. 아, 진짜요? 네. 이 오름에는 그렇게 해서 신들께 제사를 지내는 그 네. 제사를 모시는 곳도 있고요. 오, 이야. 네, 올라가면 한라산 정상이 하늘에 들어오고요. 네. 바다가 하늘에 보여요. 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는 살아있는 식물들이 다 약초인 거예요. 네. 여기 네. 질경이 가지고 차전차를 만들기도 하죠. 아. 예, 차전차를 만드는 질경이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어른들 누구나 다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네. 관절의 특혜약인 예, 관절의 특혜 우슬이라고 합니다. 이거 아. 예, 보통 새물 무릎이라고 하는데 네. 우슬 이런 식물들이 우슬. 많이 있어요. 한삭 뜨면 올라오는데. 네. 이런 약초들이 많이 자라고 있는 농장입니다. 너무 공기도 좋고요. 너무 좋습니다. 이런 건 아까까지 꽁두리 와서 놀다간 흔적이에요. 아, 이게요? 네. 아. 꽁두 여기 알을 낳을까 말까 하다가 와서 네. 놀다간 흔적이라서 꽁두리 작은 애가 그러네. 여기 깃털이 네, 깃털도 있고. 이렇게 해서 타고 올라가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책로로 네, 쭉 올라가서 예, 명상숲길이 있어요. 쭉 명상숲길. 이어지는 저기 오름과 오름이 만나서 여기 WCC 축제 때 여기 생태 프로그램 네. 그러고 해가지고 저기 했었는데 여기 네. 여러 가지 약초들이 많이 숨어져 있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새가 날아다니고 여러분들 우리가 농장을 볼 때 주로 이렇게 좀 평평한 곳에 농장을 많이 보셨죠. 근데 이렇게 오름에 약간 이렇게 되어 있는 오름에 있는 이 농장도 굉장히 독특하고 또 뒤에 산책로까지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꼭 오셔서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이 나무는 어떤 나무인가요? 아까 허결인 것 같은데. 네. 이 나무는 사실은 저희 아버지가 심은 나무, 즉 대학나무예요. 네. 그 대학나무에 제가 다시 나무 세 가지를 다시 접목을 시켰어요. 그래서 여기는 아버지와 나의 나무예요. 오, 그러니까 아버지 나무에서는 이렇게 이런 귤이 자라고요. 네. 제가 이제 접목을 했는데 이렇게 하귤도 자라고. 네. 그다음 여기 또 새로운 귤, 우리 머리만큼 크는 만병이라는 귤이 또 자라고 있어요. 오, 그런 귤이 네. 있어요? 어머, 정말 생긴 게 독특하네요. 네, 생긴 게 독특해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이만큼 커질 거거든요. 여기에서 또 삼보감하고 네 가지 종류가 자라는 아버지와 나의 나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기 저 나무 두 개 보이죠? 저 큰 나무. 아버지가, 예, 제가 어렸을 때 심어준 나무예요. 헉, 저 나무보다 영수나 아프지막을 잘 자라라고 저 나무 심어줬는데. 네. 요 옆에 심은 거 다 잘랐고요. 저거 두 개는 차마 자르지 않고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지금 남겨놨거든요. 한라산 사이에 자라게 나무, 아이 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네, 멋집니다. 당신의 나무도 있나요, 혹시? 저는 아직은 없지만 네. 우리 아이를 위해서 꼭 이런 나무 하나 심어야 되겠어요. 너무, 너무 의미 있는 나무 것 같아요. 같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여기 저쪽 뒤에 한라산 보이죠? 한라산이 보이고 여기 정말 귤이 너무나도 이 오름에 있는 이 귤밭을 여러분들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제주도에 숨겨져 있는 귀한 약초들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이 어디라고요? 네, 제주 에코감귤 교육농장으로 놀러오세요. 놀러오세요.